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높이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지붕 위에 풀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십자가가 있지만은 주의 종이 되면 십자가가 100배나 더 무겁고 많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볼때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영광을 누리고 웃고 여행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학교도 아이들 다 공부 잘 시킵니다.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데, 하는 뜻대로 사는데 먹을 것도 없느냐, 왜 이렇게 날마다 이런 십자가 지느냐, 이런 상당히 이겨내면서도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어렵지요? 온갖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왜 저렇게 눈 감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할 때 시편 37편을 만나면서 다 답이 나왔습니다. 너는 왜 나만 바라보고, 너 할 일이, 너의 사명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지, 넌 왜 악인을 바라보느냐? 그건 내 몫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는 너의 할 일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너의 염려를 맡겨라, 너의 앞날을 맡기라. 너가 왜 다 걱정하냐? 힘든 사람이 있느냐?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낱낱이 다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며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태양을 하나님 위해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공기를 우리를 위해, 산소를 우리를 위해, 흐르는 시냇물 먹고 마시도록 모든 개천에 흐르는 물과 샘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교회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있을 곳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 쉼을 얻으라고, 이 괴롭고 힘든 온갖 떼약볕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을 이곳에 와서 쉬어라고. 저희들이 여름에 시골에 있을 때는 나무 밑에, 우리 앞산에 큰 바위산이니까 모든 남자들은 거기에 가서 그늘에서 잠을 자고 오후 4시나 3시 되어서 일터로 갑니다. 거기 가면 모두 잠을, 밑통을 벗어젖히고 잠을 잘 잡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아버지 품 안에서 잠자는 시간이, 쉼을 얻는 거예요. 참 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 아무 데서나 쉬면 안 돼. 쉬다가 고난이 온,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죄악의 품 안에, 마귀의 품 안에 안겨서 쉬면 저주와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쉼뿐만 아니라 쉼은 우리에게 휴식도 주시고 피로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새로운 힘이 만들어지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이 쉼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온갖 은혜를 주시는 곳이에요. 구원의 은혜, 내 영육에 모든 필요한 은혜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억천만만의 은혜를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이, 축복이 위로부터 흰 눈처럼 소나기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위기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무찌르려고 하는 모든 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교회는 피난처예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나의 평생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대한민국도 4천 년 동안 그렇게 복을 찾아다녔지만은, 복 달라고 빌었지만은 대한민국은 오히려 전 세계에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1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은 복의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 남북이 있지만은 교회가 없는 북한은 복이 없어요.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4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돼요. 국가도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부모도 섬기고 자식 노릇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제가 복을 못 받아보세요. 아내에게 짐 되고 자녀에게, 모두 형제들에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쓰고도 남고 내 이웃을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먹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남아서 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로 나누는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의 새해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복을 받은 나라예요. 100% 복을 받았어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온 세계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않은 문화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않은 종교는, 국가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어느 것 다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 돼. 물론 지금 대통령 다시 뽑으면 나라가 뭐 별난 나라가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조금 나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조금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만은 많아요.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같이 우리가 불만을 품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가 자나깨나 데모했는데, 박 대통령 때 데모를 얼마나 했는지 학생들도 다 데모해가지고 학훈단이 만들어졌다고요. 저도 몇 년 동안 공부를 신학대학에서 못했다고요. 매일 데모하고 얼마나 데모 많이 했는지, 불만이 그냥 박 대통령 때 불만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불만했어요.
사람은 불만 덩어리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고요. 복 받았느냐고 물으시면 맞아요. 나는 예수 믿어 팔자 고쳤어요. 나는 부러울 곳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만 아니라 50년 전, 60년 전에도 30년, 20년 전에도 이 세상에 가장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분도 있고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분들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잘 만난 것도 소용없고 못 만난 것도 소용없어요. 잘 만나나 못 만나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못 만나서 불행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불행한 거예요. 요사이 자연이 좋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모두 다 친구들한테 사업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홀랑망해가지고 집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산에 와있다라는 걸 내가 보면 대동소이하게 딱 그 말이에요. 친구 때문에 물론 망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나쁜 친구 좋은 친구 관계없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 못 만나서 가정에서 환경 직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 상처받은 만신창이가 된 분도 예수님 만나면 그 상처 다 싸매어주고 보상해주고 새로운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국가가 예수님을 만나 로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헬라가 예수님을 만나 영국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미국이 예수님 캐나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 문제 어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많이 드렸죠. 오프라 윈프리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9살부터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아기를 낳고 얼마나 상처 많아요. 부모는 이혼하고 갈 데 올 데 없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온갖 놀림받고 굶고 지나면서 그러나 자기를 친아버지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새 사람 변화되고 나니 윈프리 생각해 우리 딸아이가 어딘가 지금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찾아가지고 윈프리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나라. 윈프리의 속에 생명이 살아났어요. 기쁨이 살아났어요. 꿈이 살아났어요. 전 세계 여성 가운데 영국 여왕의 다음에 가는 위대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만 잡으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손 잡고 일어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의 손잡고 안 일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새해를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코로나를 자꾸 보고 코로나 그러지 말고 오미크론 델타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 집에 먹이는 짐승들도 다 복을 받고 손님들도 다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하소. 크게 하소. 저는 요사이 손흥민이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보는 재미로 삽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그 재미 없고요.
이 재미도 크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은 영국의 프로팀 가운데 토트넘이라는 그 프로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이번에 지난해까지 아주 손흥민이 잘하는데도 감독이 참 안 맞아가지고요 힘들었어요. 이번에 이태리에 출신인데 꼰대라는 감독을 만났어요. 이름은 별론데요. 이 꼰대라는 감독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손발이 맞는지. 이 선수는 감독 잘 만나는 거거든. 감독이 사인하고 감독의 실력, 감독이 잡아주는 거예요. 90분 뛰는 사이에도 감독은 앞에 나와가지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늘 알려줘. 항상 감독을 보고 움직이는 거. 감독이 기용을 잘하고 탁탁 적소 적기에 탁 투입을 해서 얼마나 손흥민이 날납니다 지금요.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독이 되셔요. 내 모든 움직임 몸을 보시고 다 찾아내세요.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은 우리의 매니저가 되세요. 다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확실하게 서야 돼요. 이 어려운 세상일수록 이 믿음 더욱 든든하게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감독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선수의 푸른 초장, 선수의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운동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주의 막다귀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훌륭한 선수로 끊임없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감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선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마어마한 절벽 속에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지팡이와 막다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위기에서, 저주에서, 사망의 계곡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층에도 또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감독으로, 매니저로 삼으면서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안 돼요. 이 땅에 기독교 이외에 종교가 더 있어요. 세계적인 종교가 제일 큰 거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들어가면 기독교 다음에는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종교든 오게 돼 있어요. 그 종교가 또 모든 문화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문화를 다 바꾸는 거예요. 이슬람 들어오면 건축까지 다 이슬람 문화로 다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 이 교회의 산실이, 교회가 어머니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 그랬어요. 다 좋은 거는 교회가 생산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성의 지위도 우리나라 4천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부부간에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여성들이 마음껏 쇼핑하고 이 교회 덕택입니다. 이슬람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성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학교 못 합니다. 여성은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도 여성은 재단사가 재단도 못하게 돼. 남자 의사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택시도 못하게 돼 있다고요. 다 네 명 가운데 한 남자가 천하의 거지같이 생겨도 네 명 거느리는
대학을 나와도 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는 들어가서 지금 몇백 년 동안 강제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좋은 나라 만드는 일에 함께 손을 잡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같이 일에 지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아닙니다. 20%만 되면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거 계속 죽이면요, 계속 죽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안 되면 테러해버리고 폭탄 터뜨려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일 외딴 곳에 있는 이 외로운 고도 동쪽 끝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손흥민이도 교회가 낳은 아이고 BTS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삼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이 다 병원이 다 교회에서 세웠는데,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위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위에서 높여야, 끌어야, 땡겨야 올라가는 것이죠. 밑에서 올라가면 서로 잡아당겨서 못 올라가요. 모든 그 나라가 위에서 잡아당겨 올라야 미국이 되고 영국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위에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에서 높였으니까 됐지 누가 높여줍니까? 땅에서 다 그러는데. 요셉을 위에서 높여주셨어요. 링컨을 위해서 높여주니까, 저를 위해서 높였으니까 높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높은 것도 아니지만은 주의 종으로 여기까지 지나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신으로 이 땅에 우상으로 이렇게 계시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와서 주님이 만약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상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계시면 사람 다 지진이 나서 벌써 부서져도 부서졌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 예배 다 주님을 높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유럽은 축구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선진국, 최고 앞서가는 선진국은 지금 축구에 완전히 아주 축구가 모든 문화를 다 없애하고 축구 하나가 살아서 지배하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손흥민이가 가서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나라마다 프로팀이 있어요. 영국은 프리미어 리그라 그래요. 스페인은 라리가라 그래요. 독일은 분데스리카라 그래요. 이태리는 세리에라 그러고 프랑스는 리그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팀이 많은지 아세요? 이 나라마다 다 한 38개 팀이에요. 40개 팀. 영국은
4부로 돼 있어가지고 1부 리그에 20팀이 있고요 92개 팀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은 축구 클럽이 몇만 개가 있고요 마지막에 1년에 게임 해가지고 그 위에 700몇 개가 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90몇 개와 또 붙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여러분 축구가 그냥 우리처럼 뭐 몇 억 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가 한 주일에 주당이 한 주일에 얼마 받느냐? 뻥 차면 1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번만 차도 한 주일에 13억 받는 거 13억 받아요. 한 주일에. 축구하지 뭐하러 그 힘든 거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 모든 그 선수들 다 그렇게 예우를 하니 얼마나 축구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들어가는 축구 그 비용이 우리나라 전 축구 비용과 맞먹는다라는 거예요. 한 팀 들어간. 유럽 전체가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여기에 제일 클라이막스는 영국에 있는 축구팀이 마지막 결승전 붙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전. 여러분 그 결승전에 모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 결승전 모든 선수들 영국의 모든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승전에 뭐 하느냐 이게 찬송가 481장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스포츠에 뭔 주여 이런 게 왜 찾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가정에 무슨 예수님이 가정에 뭐 필요하냐? 사업하는데 무슨 찬송 기도가 왜 필요하냐? 정치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생각하는데 481장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어둠이 올 때 주여 함께하시고 마귀가 올 때 주여 함께하시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십시오. 찬송가 481장 내가 소소 내
열려요. 주 홀로 마귀 물리치세.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가 얼마나 아무리 좋은들 그 스포츠 안에 결승전에 왜 이런 노래 부르겠습니까? 주여 축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구해봐야 어느 땐가 밤이 오고 저녁이 오는 날이 곧 올 때이고 아무리 축구 결승전의 주인공도 최고의 컵의 챔피언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오는 모든 시험 누가 도와주냐 말이에요. 축구가 도와줍니까? 그리고 이 노래가 481장이 영국 군인들의 군가예요. 주여 전쟁하는데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 기르는데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군가가 뭐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그 군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수가 돼야 돼요.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이거 영어로 되는 원본을 번역하면요, 이거 요거는 짧아가지고 우리 곡에 붙이니까 그 반도 번역이 안 됐어요. 원본은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하소서. 저녁 밤도 빠르게 당돌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더욱 깊어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다른 도움들도 다 좌절되고 다른 피난처들도 도망가 버릴 때 무기력한 자의 진정한 도움이신 주여 오 나와 함께 하소서. 인생이 가까웠던 썰물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땅에서의 기쁨도 서서히 사그러들며 땅의 영광도 순간 지나갈 때 주위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가고 썩어지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오로지 변하지 않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임재만을 순간 지나가 버리는 시간마다 늘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유혹자의 권세가 주님의 은혜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주님과 같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와 함께하는 동거자가 되시겠습니까? 구름을 지나서도 햇빛을 지나서도 주여 나와 함께하옵소서. 다 하면 시간 가서 안 돼. 주여 함께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21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조금 지식이 있으면 뭐 지식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식이, 인간의 가진 지식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으로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예배를 보고 조금 배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서 기독교를 과학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 권력 위에 있고 과학과 지식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과학은 지금 아무 말 못하잖아요. 저는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이거 들으면 좋은 예언. 난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느냐? 모든 과학자들이 손드는 날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델타로 계속 이어질 때 지금 과학자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수백만이 수천만이 죽어가는 이 지구에 주여 우리를 오늘 481장처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 코로나 주님께서 확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주여 우리 가정의 주님 이제 주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에게 맡기고 시편 41편 이사야 41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번 믿으면 영원해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니까요.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면. 저는 외할아버지가 제일 우리 집안에 무서웠어요. 위용도 대단하고 가설 쓰시고 안동김씨 종각댁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외할아버지가 늘 팔대 종손으로 내려오는데 저보고 절하라 그래요. 외손자를, 외할아버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손자 저를 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강하게 저항했어요. 초등학교 이 3학년이지만 난 못해요. 난 교회 다녀요. 얼마나 욕먹고 꾸중당했지만은 나중 보니까 외가댁을 외삼촌 나중에 외할아버지 늦게 외할머니 오셔가지고 난 외삼촌 장로 되고 외가댁 다 내가 구원하게 됐다고 이모들 다 구원하게 됐다고요. 우리 집안이 모두 다 나를 쌍놈으로 알고 막 제사 안 지낸다고 내가 쫓아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떡도 못 얻어먹고 늘 추운데 밖에서 동동거렸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 전체를 다 구원했다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믿음 지킬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이럴 때 겁난다. 왜 할아버지 무섭다. 아이고 무섭다. 군에 가면 높은 분이 무섭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면 내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지킨다고.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한국과 미국은 서로 돕는다라는 다 방위 나라 지키는 걸 나라 방어하는 걸 서로 딱 돕는 걸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우리나라를 누가 어디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달려들면 미국은 자동 개입해버려요. 우리 의논 안 해요. 유엔 결의코 치지 않고 바로 폭격해버려요. 북한이 만약에 그냥 들어오면 북한에 그냥 바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도 하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아멘. 나 해치는 사람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결해버려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질병 있을 때 환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인데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맡기면 너희 주님이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제가 아파트에 우리 저
살고 있는 사택에 고양이를 몇 년을 먹이고 길러주고 밖에 가 식당에 가도 고양이 줄 걸 가져가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몇 년을 쏟아부어도 얘가 나를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먹다가도 야, 내가 목사다 그래도 얘가 믿어주지를 않아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내년에는 이거 철거가 돼요. 아파트 단지가 되고 정부에서 이거 다 흡수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가면 내가 너를 좋은 데로 데려갈 텐데 여기 있으면 몇백 마리 들 고양이 사이에 네가 살겠냐. 집이 하나도 없는데 너 좀 믿어줘봐. 우리 고양이 잠깐 보여주시오. 예, 한번. 예, 나를 좀 믿어. 저렇게 불안해 그래요. 막 발톱으로 착별을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예? 말하지라. 목사님이다. 잘 가라, 잘 가라. 됐다,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감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어머니이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버린 일 없습니다. 우리가 부산 갈 때 부산이 있는 줄 알고 가듯이 미국 갈 때 미국이 있는 줄 알고 비행기를 타듯이 교회 올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나오라 그랬어요. 믿고 나오라. 기대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신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이 짧은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육의 삶을 넘치게 하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은 사람을 보든 시대를 보든 환경을 보든 믿을 것이 없지만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금년 1년 내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